안녕하세요. 필사적생입니다. 오늘은 회사와 통화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임상 딜레이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팩트 체크를 좀할겸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M20의 DPN 3-2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사이트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대로 15곳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코비드 상황에서 가능한 지역의 사이트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2월부터 셧다운된 사이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그 상태를 연장해 나가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현재 DPN 3-2첫 투약을, 미국 상황을 실시간 체킹하면서 투약 시기를 잡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COVID-19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투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언제라도 딱 날짜를 짚고 기다리기보다는 미국 내 COVID-19 상황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주주간담회 때 발표한 바가 있듯이 COVID-19 상황에서 임상 진행에 대해서 FDA와 논의 중이었는데, 세부 프로토콜 안에는 환자가 투약 중인데 COVID-19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럴 경우 배제하고 3-3에서 N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사이트에서 억셉트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고요. 프로토콜을 새로 바꾸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VM20ALS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프로토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안에 이것을 완료한 이후에 컨설턴트의 리뷰를 거쳐서 FDA에 프로토콜을 제출하고 이견이 없을 경우 IND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승인이 떨어질 경우에 clinicaltrials.gov에 등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약 1주에서 2주 후에 사이트에 게재되는 순서대로 이제 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VM20의 CMT 관련된 소식입니다. 다행히 9월에는 문제없이 이제 투약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투약하기 전 환자들의 워시아웃 기간 같은데요. 조만간에 이제 9월에 첫 투약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스랜드 재계약권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지난번 답변대로 당연히 자세한 것은 얘기해 주진 않고요. 예전 조건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로열티에 대해서는 다 물어봤지만 싱글 디짓 로열티인 것 같습니다. 환경에서 하는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컨퍼런스는 11월로 연기되었다고 주최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11월 4일에서 5일경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새로 CFO가 부임하면서 슬라이드를 뭐 새로 바꿨다고 합니다. VM20을 중심으로 새로운 플랫폼들을 소개하면서 종합 플랫폼 바이오텍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미국의 러스킨 같은 전문가를 영입한 것도 VM20의 성공적인 개발과 함께 VM507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도 개발하려는 의지로 이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새 CFO가 본격적으로 기관 IR을 하려고 했는데, 국내의 COVID-19 분위기 때문에 당장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IR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기관 IR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스핀오프에 관련해서는 연말 정도 돼야 공식화될 것 같다고 합니다. 주주 간담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직 9월에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고 내려온 얘기는 없는데, 6월 주주 간담회를 7월로 연기되고 나서 주주들의 원성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에게 의견 전달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지만 일단 CMT가 9월에 첫 투약할 것 같다는 우선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고, 3-2 경우에서도 현재 코비드 상황에서 딜레이가 결정되거나 한 것은 없는 점은 매우 다행인 점 같습니다. 물론 코비드 상황은 미국에서도 계속 쭉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투약 시점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최근 상황은 미국에서는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누구라도 할거 없이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다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